토론토 부동산협회의 4월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4월 마켓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던 것을 이제 바이어분들이나 셀러분들께서는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광역 토론토 지역의 주택시장이 2023년 4월에도 역시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년 대비 거래량은 2022년 4월에 비해 약간 감소했지만 신규 매물은 3분의 1 이상 감소했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그렇죠. 거래량에 비해서 매물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매자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거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토 부동산협회 회장 폴 베런 씨는 이번 4월 통계 자료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토론토 부동산협회의 전망과 최근 소비자 투표 결과에 따라서 거래량과 평균 거래 가격이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 많은 구매자들이 높은 대출이자 비용을 받아들이고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낮은 판매 가격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는 주택 소유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적절한 공급으로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슈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부 수준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항상 공급에 대한 얘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말인데요. 두어 달 전에 다운타운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셨던 분이 이제 벤자민 탈 씨, 유명하죠. CIBC 경제수석이신데 그분과 노수역의 부촌이죠. 브라이덜 패스 지역에서 집 한 채에 뭐 수천만 불, 수백만 불 부동산을 거래하는 부동산 회사의 담당자들이 부동산 마켓을 바라보는 의견을 내놓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중 아직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을 오고 갔냐면요. 대책 없이 이민자들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다가는 주택 대란이 올지 모른다라는 이제 걱정 섞인 목소리였는데요. 요즘 마켓에 나가보면 무섭습니다. 정말 체감은 작년 1, 2, 3월을 보는 듯해요. 셀러의 기대치는 계속 올라가죠. 바이어들은 계속 멀티오퍼 상황으로 몰리죠. 자, 이러다가 6월에 금리 한번 살짝 올려서 마켓에 다시 제동을 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2023년 4월에 트랩의 MLS 시스템을 통해서 7,530여 건의 이제 거래가 있었고요. 이는 2022년 4월에 비해서 5.2% 감소한 수치지만 올해 2023년 3월에 비해서 거래량은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신규 매물은 2023년 4월에 38% 정도 감소했습니다. GTA 광역 토론토의 평균 거래 가격은 2023년 4월 115만 3천여 불로 2022년 4월 125만여 불에 비해서 7.8%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전달인 3월에 비해 평균 판매 가격은 증가했습니다. 트랩 수석 시장 분석가인 이제 제이슨 머서 씨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비해 높아져감에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 가격에 대한 새로운 상승 압력을 보고 있다. 구매자 간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경쟁은 지속적인 매물 부족과 그에 따른 구매 여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오늘은 오후에 나온 4월 마켓 소식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는 각 지역별로 다이나믹하게 나오고 있는 통계자료로 만나 뵙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팡 부동산 채널을 아직 구독전이시라면 구독하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